오네모입니다. 요즘은 켄트지 말고 다른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넬리의 전용지에 연꽃을 그리는 영상이었고 이번주는 브리스톨지의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들을 그려보겠습니다. 브리스톨지 중에서 거친 종이인데 종이골이 켄트지보다 2배 가까이 굵은 편입니다. 종이의 두께는 270g 정도라서 일반적인 종이보다는 두껍지만 지난주에 사용했던 시넬리에보다는 조금 얇은 종이입니다. 스케치북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낱장으로 뜯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종이 크기도 23cm 곱하기 30cm 정도라서 제가 사용하던 종이보다는 약간 큰 종이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두 번 그린 건데 처음 그렸던 그림이 작은 종이에 사과를 너무 많이 넣어서 사과가 방울토마토만해져 버렸습니다. 사과가 방울토마토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지만 그리는 내내 답답한 기분이 들고 그림이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그리다가 갑자기 화딱지가 나서 다시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은 날씨 때문인지 갑자기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붕어라서 왜 화딱지가 났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브리스톨지는 골이 굉장히 굵어서 초반 진행이 엄청 거칠어 보입니다. 덧칠을 위한 숨구멍을 애써 남기려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멍이 숭숭 생깁니다. 세 번째 색에 올라가도 여전히 거친 느낌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거친 숨구멍이 많으면 칠해놓은 부분이 정확히 무슨 색인지 영상에서는 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같은 계열의 낮은 채도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브리스톨지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렇게 세 번 정도 덧칠할 때까지는 색이 잘 올라가는 반면에 그 다음은 생각보다 덧칠이 어려웠습니다. 보통 켄트지는 덧칠이 어려운 이유가 밑색이 배어나와서 덧칠을 방해하지만 이 종이는 덧칠이 어려운 이유가 켄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밑색이 배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색이 섞이는 것도 아니면서 덧칠이 겉도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색이 안 올라가서 조금 무리한 색을 얹으면 금방 거슬려 보이고 그 색을 제거하면 너무 밋밋해 보이는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 경험 삼아서 몇 번 써볼 때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사용해 본 소감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다지 장점이 많은 종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밑색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가는 그림으로 말하자면 켄트지에 미치지 못하고 효율적인 덧칠의 효과만으로 보자면 시넬리의 종이에 많이 모자랍니다. 종이가 거칠어서 섬세한 표현을 하는데도 그리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그림의 스타일에 국한한 것이어서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료라는 것이 각자에 맞는 재료가 각기 달라서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있나 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특징과 표현의 욕구에 잘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림을 그리면서 기분 좋게 진행되는 느낌을 갖는 재료거나 완성된 그림이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결과에 잘 부합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두루 사용해 보면서 그림의 과정과 결과에까지 재료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딘가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나에게 아주 잘 맞는 재료가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나에게 잘 맞는 재료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그림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그림은 사과의 색을 표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과들은 빨간 사과지만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빨간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밑색은 오코색으로 깔아두고 그 위에 밝은 부분은 핑크색 계열과 산호색 계열, 그리고 어두운 쪽은 보라색 계열과 갈색 계열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채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빨간색과 노란색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모든 색은 채도가 높을수록 색이 단조로워지는 거라서 원색은 지향하고 되도록 중채도와 저채도의 폭을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10개 정도나 되는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색을 가진 사물을 그리면서 원색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으면 그림은 단조로운 느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과에 비슷한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자세히 보면 사과 각각에 사용하는 색들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서 사과마다 조금씩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는 핑크색의 비중이 조금 높고 어떤 사과는 노란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습니다. 약간 뒤쪽에 들어가 있는 사과는 조금 어둡고 빛에 많이 드러나는 사과는 조금 밝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나열되어 있는 대상을 그릴 때는 서로 간의 미세한 차이들을 찾아내서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빨간색 비중이 너무 많으면 높은 채도의 빨간색이 전체를 뒤덮어서 채도는 높아서 선명하지만 극히 단조로운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은 집의 녹색들도 회색부터 올리고색, 녹색을 지나 파란색까지 최대한 다양한 색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거슬리지 않는다면 보라색까지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과의 색과 나뭇잎의 색이 서로 교환되는 것도 전체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